안녕하십니까.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박재은 교수라고 합니다. 종말. 여러분, 종말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? 종말이 어려운 이유는 그 누구도 종말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아무도 경험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신만의 생각으로 종말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교리를 만들고 그 교리를 소비하기 때문에 이상한 형태의 종말론들이 판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. 저는 이번에 이 컨퍼런스를 통하여서 크게 두 가지의 개념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. 첫째는 재림입니다. 재림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뜻인데요. 그분이 오신다는 것이 종말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느냐. 그리고 이 재림에 대해서 너무나 다양한 의견들이 많거든요. 뭐 이 재림이 불가시적 재림이냐, 가시적 재림이냐, 승리적 재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,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의미의 재림이 무엇이냐,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하여서 이 재림을 보다 더 성경적으로 좀 파악해 보려는 의도를 갖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두 번째는 재림 이후에 펼쳐질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종말의 모습인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모습을 가질 것이냐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.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옛 하늘과 옛 땅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럼 이 옛 하늘과 옛 세상과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느냐? 완전히 다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것이냐? 아니면 뭔가 갱신되고 변경되는 것이냐?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. 저는 이 두 가지,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함께 나누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이 뭔지를, 특별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종말이 뭔지를 함께 파악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. 기대되시죠? 여러분, 종말,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. 이번에 꼭 오셔서 함께 종말을 정확히 깨닫는 귀하고 영광스러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